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쓰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아봤어요. 당연히 이력서, 자소서도 많이 봤고요. 또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력서, 자소서 컨설팅을 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사지원서, 자소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 할 이야기들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에 임해야 되는가,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조금 더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사 지원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이력서 자소서를 만들어 놓고 막 여기저기다가 보내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실수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것몇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갈까요? 누군가에게, 즉 사람에게 갑니다. 이게 물건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때막 여러 가지 여러 군데다가 막 이걸 보내다 보면 마치 어떤 무생물한테 보내는 것 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이력서와 자소서를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나의 이력서, 나의 자소서는 누군가에게, 즉 사람에게 간다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까지는 혹시 되지 않는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조금 짐작해 볼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상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력서와 자소서는 결국은 인사 담당자에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인사 담당자는 굉장히 바쁘다라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가 1년 내내 우리의 이력서와 자소서만 기다렸다가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 인사 관리도 해야 되고요. 사실 인사 담당자가 있는 회사는 큰 회사이지만, 또 인사 담당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총무와 인사를 같이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쁜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에요. 혹은 인사 담당자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입사하게 될 사람과 실제로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이 직접적으로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할게 많은 사람이고, 이력서와 자소서 읽기는 그중 일부 중에 일부입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자소서와 이력서를 보내는 거고요. 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사람한테, 바쁜 사람한테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내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회사라는 어떤 무생물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이것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력서와 자소서를 읽게 될, 뭐, 여기선 인사 담당자라고 한다면, 그분은요, 텍스트만 보고 인재를 골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비슷비슷하지 않아야겠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한 이력서와 자소서를 보고 사람을 뽑아야 돼요. 물건을 산다고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물건이란 뜻이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물건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동차를 산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자동차에 대해서 그림도 없고, 리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글씨, 사진 정말 딱한 장, 그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씨만 보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어요. 진짜 답답한 일이고, 여러분들도 단지 글만 가지고 나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득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읽어보는 사람들도 단지 글, 그거 하나 가지고 누가 더 좋을지를 판단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리뷰가 없단 말이죠. 물론 요즘 인사과에서 경력직을 뽑을 때 평판 관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거를 정교하게 하는 데도 많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일 처음에 그냥 똑같은 스타트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지 텍스트만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그러면서도 굉장히 예민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정말 뻔한 이력서, 자소서를요, 이미 질리게 받습니다. 자소서 쓰는 법, 이력서 쓰는 법 해가지고 가르쳐요. 그리고 패턴화를 딱 시켜놔요. 주관식도 패턴화를 빨리빨리 만들고 매뉴얼화를 빨리빨리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하기 쉬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패턴화된 것들 이미 질리게 받고,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 AI의 도움을 많이 받죠. 저도 AI의 도움을 받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껴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아, 이 정도 모디파이 하면, 이 정도 조금 응용하면 사람들이 몰라보겠지. 아니요. AI 베낀 이력서 진짜 티나거든요. 여러분들 모를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AI를 보고 베끼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친구도 베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지 싶을 정도로 비슷한 자소서를 저도 많이 봤습니다. 이력서와 자소서에서 통과를 하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볼 대상자를 뽑고 나서부터 이분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력서와 자소서, 면접 볼 대상자들에 대한 뭐 리스트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면접을 볼 뭐 회사 내에 있는 그 분들한테 어떤 브리핑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고요. 파일로 전달만 해가지고 그 파일을 열어보면서 면접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몇십 장을 프린트도 해야 돼요. 이 면접 준비부터도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이제 저쪽 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뻔한 이력서와 자소서를 받고 면접 준비가 다시 시작되는 이런 그 사람한테 보낸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의 이력서와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사람들이 내 이력서, 자소서를 읽는데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 아까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이력서 자소서 1시간 읽지 않아요. 집중해서 한 20분 읽어주면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있다. 제가 인사 담당자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텍스트만 보고 여러분은 판단해야 되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이력서 자소서를 어디까지 읽을까? 물론 정답은 있어요. 끝까지 성심성의껏 읽는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AI로 베껴놓은 자소서를 보낸다 이랬을 때 이분이 끝까지 읽을까요? 베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냥 탈락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베꼈다고 느껴지는 그 자소서를 누가 끝까지 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간에 AI로 잠깐 베껴놓고 아, 뒤에서 더 진실한 이야기 할까요? 읽을까요? 그건 모르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혹시 몰라 하면서 끝까지 참고 읽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만약에 100대 1 경쟁률이다 이렇게 했을 때 100명이 오고 1명을 뽑는 게 아니라 1000명이 오고 10명을 뽑는 거다. 그러면 1000개의 자소서 이력서를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베껴놓은 자소서를 보냈다. 그러면 이분이 끝까지 읽겠냐고요. 이미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썼고 시선을 끌고 잘 읽어지는 자소서가 있는데 읽겠냐고요. 끝까지 안 읽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이력서, 자소서를 얼마나 집중해서 읽을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생물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보내는 겁니다. 인간은요,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자소서, 이력서 컨설팅 단체로 할 때 진짜 힘들거든요. 몇 날 며칠 힘들거든요. 태블릿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이력서 자소서를 본다, 기계가 뜨거워집니다. 기계만 뜨거워지겠어요? 아니요. 머리도 아파요.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는 무엇이 궁금할까요? 당신의 무엇이 궁금할까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분들 되게 바쁜 와중에 집중력도 떨어져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할 일도 많아요. 텍스트로 사람 뽑아야 돼요. 막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소서를 읽을 때 정말 그들이 원하는 핵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 알고 싶겠죠. 여러분들이 관용사로 늘어놓은 증명할 수 없는 말들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10년 이상을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갈고 닦았고 스펙을 쌓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는데 왜 나를 뽑아주지 않는 걸까? 되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한 명을 더 뽑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커트라인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넉넉하게 1등 자리 먼저 탁 뽑아져 있을 수도 있지만, 간당간당하게 여러분과 어떤 경쟁자 한 명을 두고 인사 담당자가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 사람한테 당장 면접을 보려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연락처가 눈에 탁 띄는 곳에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메일도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연락처가 어딨지? 막 뒤져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 거 보이는 거 그냥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어이없어 보이죠? 아니요?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서 누군가 한 명을 뽑아야 된다면 인사 담당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고 프린트하기 좋은 이력서와 자소서를 선택하겠죠. 똑같은 컨디션이라면 요즘에 템플릿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그런 템플릿들 이용해도 좋습니다. 좋은데요, 여러분. 그 템플릿에 샘플로 써놓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템플릿 중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검정색 바탕의 흰 글씨, 혹은 진한색 바탕의 흰 글씨, 혹은 백그라운드에 색깔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요, 때에 따라서는,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했을 때 내용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모니터상으로 봤을 때 예쁜 것과 프린트할 때 편한 것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력서 자소서가 프린트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색 바탕, 색깔 있는 바탕, 이런 거에 써 있는 글씨, 흰 글씨, 색깔 글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불리할 수가 있어요. 뭐 색깔이라도 좀 좋으면 좀 봐주려나? 이런 기대는,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될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운전면허 표기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더라고요. 왜안 씁니까? 저는 반대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힘들게 쌓아놓은 스펙보다 때로는 운전면허증 하나가 훨씬 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을 해볼게요. 인사 담당자는 당신을 모른다. 라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담당자는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과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될 거는 사소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력서와 자소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절대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타가 났다, 탈자가 났다. 그러면, 쟤는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한번 실수를 했네, 이러면서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초안 상태로 이력서 자소서 보내시는 그런 배짱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두 번, 세번 확인하시고 이력서 자소서 풍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갈 곳, 그곳은요, 전문가들이에요. 어떤 A라는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일 수도 있고요. 뭐 B라는 어떤 서비스를 아주 전문적으로 한 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사업 자체를 개발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그런데 약간 어설픈 전문 용어를 쓰려고 한다거나, 물론 그 회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회사 에 입사하고 싶다, 그 회사를 동경한다라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좋지만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내가 좀 알지라는 식의 좀 허세 있는 그런 내용의 이력서나 자소서는 좀 우스워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사로 어필하지 말고 증명하라. 이 이야기는 좀 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용사가 나열된 그런 문장들은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겸손하고 성실하고 합리적이고 매사에 노력합니다. 관용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말들이죠. 이런 말들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소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있고 적응력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말들의 나열들은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을 증명하는 그 하나의 어떤 속성을 문장 안에, 하나의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성실함을 이야기 하고 싶다라면 학교 다닌 내내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뭐 출석을 했다라든가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운동을 했다라든가 이런 식의 본인의 근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렇게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나 자신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또 자소서에 쓰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냐고요. 구체적인 예로, 사례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그 자소서가 인상에 딱 남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AI를 이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AI를 선생으로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AI는 선생으로 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으로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I에게 구성하는 방법을 물어본다던가, 무슨 자료 조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AI의 특징은 학습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습력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나 혹은 구성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AI를 선생님처럼 생각하고 AI를 베껴버리면 벌써 이미 여러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AI를 베끼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소서는 결국 어떠한 사람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자. 그런 면에 있어서 디테일을 생각하고 내가 그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이력서가, 어떤 자소서가 편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 후에 여러분의 이력서와 자소서를 송부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자소서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원하는 곳에 입사하셔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올게요.